강아지는 내 친구. 강아지는 내 친구 프로그램에 출연할 강아지를 초대합니다. 우리 강아지가 정말로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견주분들은 ilovedog@carrysoft.com 메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엘리! 그럼 우리도 한번 배워볼까? 짜잔! 우와! 꼬마 케빈과 루시에게 원반 던지기를 가르쳐 주실 1일 선생님을 오셨습니다! 우와,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저희한테 한번 시범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예. 오. 어? 잘 봐야 돼, 꼬마 케빈, 잘 봐야 돼. 나 잘 보고 있어. 이렇게 잡으시고, 두 개 물고, 물고 피고, 앞마디로 이렇게 잡고. 오! 이렇게 오! 이렇게 사이를 시키고 사이 한 번 걸어요. 사이. 오. 사이. 나 지금 눈 한 번 감았다 떴는데 저기까지 가 있어 엘리가 지금. 그러면은 나 보는 거. 어. 나도 눈 감았다 뜨니까 저까지 갔다 와봐. 뭐? 아, 나 해볼게. 사이. 호이. 와우. 엘리. 와우. 진짜 잘해. 봤어? 나 성공했어. 뭐야?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? 우와! 어, 뭐? 아 그럼 꼬마 케빈 것도 물어오겠지. 그래! 나도 물어올 그래, 수 있을 해봐, 거야. 해봐 해봐 해봐. 이렇게 해서 딱! 오케이! 해봐! 엘리야 저 해봐! 사이! 사이! 이요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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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한다! 우와! 꼬마 케빈 말대로 누가 던져도 다 물어오겠는데? 근데 나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와. 나도. 와 진짜 똑똑하다. 엘리 진짜 잘해요. 실패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네? 뭐 뭐라고요? 엘리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.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요? 잠깐만. 잠깐만. 아 있다. 저도 세상에서 밥 제일 빨리 먹는 거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요. 잠깐만요. 저는요. 없지. 없지. 기다려 봐. 알았어. 없을 것 같은데. 있어 있어. 뭔데? 나는 밥 빨리 먹고 화장실 가기. 이거 인정! 아까 야, 화장실 네 번 갔지? 네 번 갔잖아! 그래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. 원반 원반 대결 한번 하실래요? 원반 대결이요? 대결이요? 아 제가 던지면 되는 거죠? 아니 제가 던지면 다 원반 받기. 네? 잠깐만요 우리도 뛰라고요? 네. 잠깐만 원반 던지기 대회가 아니고 원반 받기 대회래. 빨리 뛰면 돼. 세. 네. 안 뛰었지? 아니야. 안 뛰었지? 아니야. 루시. 출발 안 했지? 루시. 잠깐만 이거 비디오 판독해야 돼. 잠깐만. 아니에요. 잠깐만. 들어봐. 루시 들어봐봐. 있잖아 내가 여기까지 갔거든? 근데 엘리가 이미 원반 가까이 가서 나는 빠르게 포기했어. 아 포기하면 안 되지. 포기하지 않고. 근데 엘리가 진짜 빠르단 말이야. 그러니까 우리가 더 빨리 이렇게 뛰어야지. 알겠어. 알겠어? 알겠지? 한 번 다시 있지? 자, 두 번 남았어. 두 번. 두 번 안에 내가 엘리를 이겨볼게. 내가 이길 거야. 엘리야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. 이번엔 내가 이긴다. 자, 두 번째 대결. 두 번째 대결. 준비. 준비해 집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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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가라. 나와. 엘리야. 엘리. 내가 지금 달릴 때 엘리 표정을 봤거든 옆으로. 날 봐줬어 엘리가. 진짜? 어. 엘리가? 나를 보더니 갑자기 안 뛰는 거야 이렇게. 내 원반을 짚는 거 이렇게 봐 이렇게. 그래 너 가져가. 그래 너 가져. 네가 이겼어 이렇게. 엘리 진짜 착해. 그러면 잠깐만. 1대1이잖아? 그렇지. 내가. 나에게 아직 기회 있는 거네. 아 당연하지. 무승부가 될 수도 있지. 1대1. 아 빨리해 빨리해. 알겠어. 원반을 가져가면 되는 거야. 집중. 준비. 시작. 말을 잘 못하. 엘리야 너 진짜 대단하다. 엘리야 너 진짜 세계 최고 맞아. 너 최고해. 너 1등이야.
강아지는 내 친구 프로그램에 출연할 강아지를 초대합니다. 우리 강아지가 정말로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견주분들은 ilovedog@carrysoft.com 메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